한 폐암 환자의 딸이 저에게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. 병원에서 폐암을 진단하고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내용인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세영 기자가 전후 사정을 알아봤습니다. 급격히 기침이 심해진 71살 원모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한 2차 병원을 찾았습니다. 정확한 병명을 듣고 싶었지만 환자도 보호자도 듣지 못했습니다. 열흘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소세포 폐암 3기란 진단은 옮긴 병원에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진료 기록을 떼기 위해 다시 찾은 2차 병원. 의사 말에 원 씨 보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. 폐암인 걸 알았는데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겁니다. 왜 빨리 다른 병원으로 하고 이런 걸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내 판단상 이미 너무 늦어서 그랬다. 해당 의사는 중증 질환인 만큼 환자가 받을 충격을 감안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고 계속 면담 요청을 했지만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환자 보호자 말은 다릅니다. 내 핸드폰 번호 거기 전달해달라고 메모까지 해서 남겼어요. 뭐 어떤 연락이든 병원에 와서 환자의 병명을 들으라고 연락한 적 없어요. 문제는 현행법상 환자가 질병 상태나 치료 방법 등을 물어볼 권리만 있을 뿐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과 상태 등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는 없단 겁니다.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진단 후 질병명과 치료 방법을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